뭐야, 왜 안 먹고 있었어? 나 기다리고 있었어? 아니, 먹고 있었어. 먹으려고 했어. 저 힘들다. 동창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긴 하다, 그지? 나 처음이야, 처음. 따라줘. 따라줘. 뭐하고 지냈어? 아니, 그냥. 근데 너 나랑 이렇게 둘이 술 마시는 거 애들이 알면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? 이상하게 생각하려나? 모르지. 근데 넌 진짜 짠. 그대로다. 아니 왜냐면 나 옛날에는 생각했어. 10년 전에 너 안경만 벗으면 진짜 잘생길 거라고 내가 딱 봤거든? 아 진짜? 근데 역시나 좀 남자는 나이가 들면 그게 확 티가 난다고. 아 고마워. 고마워. 짠. 근데 뭐 하고 지냈어? 그냥 학교 다니고 내가 지금 취업 준비 좀 하고 있고. 아 진짜? 지금 근데 너 운동도 좀 한 거 같은데? 운동? 아니 몸이 한번 만져봐도 돼? 여기. 아니 근육이 엄청 많았어 팔이. 팔이? 너 일부러 팔 근육 키워서 온 거지? 나 팔 굵은 거 좋아하는 거 알고. 약간 좀 오른팔이 좀. 야. 약간. 좀 약간 오른팔이 좀 약간 좀 특화되긴 했지. 좋다. 넌 여자친구 언제 사귀었었어? 지금 네? 사귀고 있는 거 아니지? 아니 지금 사귀고 있진 않지 지금은. 다행이다. 너 여자친구 있었으면 나랑 있는 거 엄청 질투했을걸. 아 뭐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왜 안 사귀었대? 왜 모쏠이야? 나 모쏠이라고 안 했는데. 내가 못 쓰려고 안 했는데. 하긴. 뭐. 군대도 갔다 오고. 모태솔로라고 나 했는데. 취업 준비하고 그러려면은 사귈 시간 없긴 하겠다. 뭐.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? 응. 왜 너무 엄청 바쁜 연예인들도 연애하고 그러는데 너 그냥 핑계지? 뭐.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지. 응. 술 잘 마신다. 짠. 근데 애들한테 좀 카톡을 보내놔야 될 것 같아. 카톡? 왜? 무슨 카톡? 안 보내도 되려나? 그냥 의심하게 냅둘까? 의심? 어때? 의심? 나 그냥 말한다. 너랑 술 먹고 있다고. 아. 아니 우리 둘이만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마시는 거 좀 그렇잖아. 아 이거. 아니 그냥 확 사귄다고 말해버릴까? 사귄다고 사귄다고? 무슨 상황이야? 동창회에서 우리 둘만 빠져나간 상황이구나. 애들 어차피 다 뻗은 거 같아. 단톡에 애들 다 숫자도 안 사가지고. 아 진짜? 편하게 마시자. 그래 편하게 마시자. 짠. 근데 그거 기억나? 우리 학교 같이 다닐 때 내가 네 뒷자리에 있었잖아. 내가 네 계속 발로 차가지고 네 머리에 막 지우개똥 던지고 막 10점 5점 막 했던 거 기억나? 아 그랬어? 기억나? 그거 다 뭐 때문인지 알아? 뭐야? 모르겠어? 왜 그랬어? 그래? 왜 모르지? 그래? 그거 다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였어. 관심 있었구나. 너 그거 모르고 그냥 정색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하다가 엄청 무안했는데 모르겠어? 너 되게 그래도 좀 성깔 있었어. 싫은 건 약간 싫은 티 내고 그랬다니까? 아 내가 좀 그랬구나. 그리고 네 막 집에 갈 때도 내가 막 뒤에서 쫓아가서 네 괜히 뒤통수 때리고 어깨 동무했던 거 그거 장난 그냥 아 막 안 좋아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좀 때렸어? 있어서 그런 거였어. 응. 근데 나는 너 지수 좋아하는 줄 알았지. 지수? 너가 맨날 지수 보면 막 귀 빨개지고 그러는 거 같아서. 지수 나
지수 같은 반에 남자 있었는데, 지수. 그래? 정지수라고. 어, 어. 착각이었어? 남자인데. 어, 그래? 아, 그럼 말을 하지! 눈치가 그렇게도 없었어? 어. 아, 그래? 정지수, 남자인데. 야, 너 그때 그렇게, 어? 막, 그렇게 나한테 냉정하게 안 하고, 그 지수한테만 웃어주고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, 너 못쏠 아니고, 그냥 뭐냐 정지수 남고인데 진지한 건 아니더라도 만나봤을 수는 있던 거 아닌가? 아 그래? 진짜 세다. 오늘 몇 병 마신 거야, 우리? 아. 너 근데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? 정신력? 나 정신력보다 그냥 아직 귀엽네. 어. 고마워. 너 MBTI 뭐야? MBTI? 잠시만, 나 MBTI 내가 캡처하고 있는데 여러분. 어? 나 그거 MBTI 궁합표에서 봤는데? 응? 완전 천생연분 궁합이야. 잠시만 기다려봐. 캡처하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오늘을 계기로 30년 기다려봐. 뒤에 이 자리를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? 기다려봐. 캡처가 있는데 혹시 모르지. 야 얼마나 이득이냐. 너는 안 만나봤지. 나는 많이 만나봤어. 그래서 이제는 좀 아니 그렇게 막 20대 초반 여자들처럼 막 그러지 않는다고. 어때? 못 이기겠어. 귀여워. 누가 만나제? 장난이지. 나 이거 INTJ. 막을래? 먹을래? 응? 안 줄 건데. 그래. 먹을래? 맛있다. 안 줄 건데. 근데 좀 있으면 9시인데 얘 하나도 안 취해 보인다. 안 아쉬워? 어. 안 아쉬워? 아쉽지. 너는 원래 그렇게 좀 대화를 잘 못 이끌어 나가? 지금 나만 계속 물음표 대화한 거 알아? 너 나랑 대화하기 싫어?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그래? 괜찮아? 그래. 그럼 나 좋아? 좋아? 아니야? 뭐야? 짠. 아우 술 그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? 이거 물 아니야 물? 어? 너 그러면은 모쏠에다가 한 번도 모쏠... 만나본 적 없으면 모쏠이라고 나 말 한 적이 없는데 연락처도 여자가 별로 없겠다 그지? 응? 한번 핸드폰 줘볼래? 핸드폰? 아닌데 여자가 좀 있는데? 여자를 봐 어떻게 보는 거야? 얜 누군데? 카톡 보여줘야 돼 나 카톡? 이거? 예뻐? 카톡 뭐 여자? 아 그래? 나 구독한 방밖에 없는데 여자는 얘 어디 사는데? 나 에스파 구독한 방 이런 거 밖에 없는데 거지 같네. 장난이야. 이런 말 하면 안 돼. 내가 신경 쓸 만한 그런 건 아닌 거 같네. 에스파 윈터 근데 너 이제 슬슬 여자 정리 좀 해야 될걸? 내가 다 줄일 거거든.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아니 아니 잘 마시네. 다 컸네. 윈터를
근데 살은 진짜 어떻게 뺀 거야? 너 완전 파워풀이었잖아. 파워?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. 요즘 그냥. 그치.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힘드냐 다이어트? 돈이 없다고 잘 못 먹고. 엄마가 이제. 그럼 나도 다이어트 좀 알려주면 안 돼?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평일에 뭐해?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배달음식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. 그렇게 할 짓이 없어? 평일에 할 짓 없어. 아니 뭐 심심하면은 뭐 내가 우리 동네는 재밌는 게 없거든. 내가 니네 동네 가도 되니까 뭐 같이 놀아도 되지 않을까? 근데 너 아직도 거기 살아? 아 나는 계속 똑같은 데 살긴 하지. 뚝심 있네. 짠. 근데 이게 술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진짜. 어우씨 아 왜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나는 에스파 요즘 윈터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 빨리 아니면 연예인으로라도 말해봐. 얘기했는데 나 에스파 윈터 요즘 직캠이 뭐 꽃가무니가 너무 이뻐서. 나랑은 좀 이미지가 다르네. 야 근데 그런 겉으로 포장된 이미지에 속지 마. 어차피 속은 알고 보면 나보다 더 시꺼멀걸? 아니 아까부터 무슨 얘기야 계속. 그러니까? 왜 그래? 왜 윈터를 왜 계속 나? 거지 같다 그러고. 난 딱 너 같은 거 좀 뭔가 되게 순박해 보이면서도 좀 약간 말 어버버 더듬고 이러는 거 있잖아. 그 낯가림을 막 파헤쳐가지고 그 속에 솔직한 모습을 알고 싶은 그 기분?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거 있어. 그런 거?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이제 졸업하고 성인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잘 못 봤단 말이야. 근데 넌 오랜만에 봤는데 어쩜 그대로야? 그대로?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. 뭐 아까는 그대로라고 하고 파워라고 하고 근데 뭐 다이어트 했다고 그러고 뭐 말이 그게 앞뒤가 좀 약간 다른데. 최선아 어땠음 마감이네. 너 강아지 좋아해? 강아지 나 강아지 난 좀 약간 좋아해? 무서워서. 그래? 난 좀 무서워. 난 좀 강아지를. 나 집에 강아지 두 마리 있거든. 아 그래? 응. 치와와랑 폼피츠. 폼피츠는 폼피츠? 5년 살았고 치와와는 지금 3살 돼가. 폼피츠가 뭐야? 폼피츠? 폼피츠는 처음 들어보는데. 폼피츠는 맛있다. 폼피츠가 뭐야? 폼피츠가 뭐야? 아까 애들이랑 이야기하느라고 안주도 많이 못 먹었거든. 안 취해? 취하지. 술 너무 빨리 마셔. 그럼 나 옆에 가서 앉아도 돼? 옆에 가서? 아, 앉아도 돼. 대답 빨리 안 해. 대답했는데. 아, 술 속도가 좀 빨라. 야, 아무리 이거 민초 이거 소주라도 이거 좀 취하지. 물인 것 같아 이거. 아메리카노 이거 맞아? 이거 이 속도도 빨라. 맨날 양아치 같은 애들 보다가 니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그 10년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간 기분이야. 아 그래?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나 10년 전이면. 근데 뭔가 약간 감회가 새롭지 않아? 그때 나는 너가 지수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. 그래서 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지수 정준수의 남자였다니까 했거든. 어차피 너 첫사랑은 지수라 생각. 솔직히 지수 이쁘잖아. 나랑은 좀 달라. 아니야 지수 나보다 뚱뚱해. 그냥 순박하고 예뻤는데 뭐 너가 안 좋아했다니까. 지수 100kg 넘을 거야. 지수 적분 한 명은 없어졌네. 정준수 내 강아지 얼만큼 좋아해? 강아지가 막, 안 좋아한다니까. 막 강아지. 애견 카페도 가고 그러나? 어떻게 가 무서운데. 강아지 그래
아이고 또 아니 술이 왜 이렇게 빨라? 왜 이렇게 빨리 마셔? 아니 이게 아니 진짜 술 맞아 이거? 그러면 아우 와 어차피 너랑 나랑 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족해? 이렇게 뭐 마셨는데? 우리 강아지도 볼겸 절대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볼겸 강아지 해서 집에 가서 더 마시는 거 어때? 집에 가는 거는 킹장이지. 대답 좀 빨리빨리. 아까부터 이렇게 굼떠. 대답 빨리 했는데 왜안 들리나? 됐고, 내가 택시 부를 테니까 올라와서 나방좀 대충 치우고 있을 테니까 앞에서 맥주 사와. 맥주는 내가 사는 건가? 그럼? 맥지? 그럼 난 필라이트로 사지. 가자. 그럼 사는 거냐? 이렇게 하고 끝이야? 아.